자, 이제 채집이 시작합니다. 자, 이곳은 좀 희귀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잡아드릴까요? 아, 작은 개체는 되게 그 자대기 개처럼 생겼어요. 점프할 듯? 이거 들어봐. 잡았다. 오, 어, 못 잡으셨어요? 아쉽다. 아이고, 그거 같아요. 프리시나 새끼 같아요. 지금 여기는 진짜, 와, 어제랑 완전 다른 분위기. 진짜 원숭이 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가시검이라고 좀 똑똑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와, 여러분들, 이게 가시검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호주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등이 이런 식으로 가시가 나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친구죠. 아마 이 친구는 인섹트 브라더스 이제 미국의 유일한 샵에서 전시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친구는 정부루예요. 정부루 보러 오세요. 제가 잡은 가시거미. 와, 지금 플로리다 3일째 마지막 날인데요.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정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과 아이들 같은 약간 진짜 투어를 해주시는 여행사 느낌?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 여행사 아니에요. 인당 200불. 갑자기 200불. 시간당. 저 지금 갈게요. 여기 찾으셨어요? 네,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전 지금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다는데. 와, 진짜 사막이네. 자, 여러분들, 자, 확대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가니까는 좀 보이는데, 바로, 짜잔. 지금 나무에 붙어서 사는 굉장히 독특한 사막인데, 정면으로 보면은 사실 찾기 힘든 그런 사막입니다. 잡았어요. 이 통 있어요, 통. 얘들은 사실 토종이 아닙니다. 이것도 토종이 아니에요? 암컷이 혼자 네, 암컷 혼자서 그냥 새끼를 낳아요. 얘는. 처녀예요, 얘도? 처녀생식? 와, 지금 이 사막의 이름은 혹시 뭔가요? 네. 정식 명칭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부르자면은 마야 나무껍질 사막이 정도? 희귀종이네, 거의. 와, 오늘 배울 점이 진짜 많네요. 이게 옆에서 직관을 하면서 이게 매미 한 마리가 붙어있어요. 와, 이쁘다. 여러분, 지금 딱따구리 아까 사진 있던 친구 날라갔나? 여기 있다. 여기서 지금 뭘 두들기면서 먹이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뻘건 친구가 아까 있던 친구가 있네요. 신기해요. 어디 갔어? 우선 여러분, 1차적으로 희귀종 사마귀를 발견을 하고 이제 해변가 근처로 가서 또 다른 이구아나라든지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발견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코넛이다. 와, 따서 먹고 싶다. 이 코코넛이 실제로 자연에서 따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참외를 물에 담근 맛. 어디요? 저기 있네. 어디요? 여기 나무에. 오, 진짜? 와, 방금 엄청 큰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멕시칸 종이라서, 와, 저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오! 어디였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엄청 빠르네. 와, 이거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도요새 맞는 것 같은데? 와, 역시 플로리다는 어딜 가나 자연이 정글입니다.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고 있고, 멕시칸 스파이니 테일 이구아나 진짜 빨라요. 여기
찾았습니다. 와, 진짜네.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자, 여기에서도 이 멕시칸 스파이니 테일 이구아나는 심지어 외래종입니다. 와, 어제부터 계속 외래종만 보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외래종이라는 거예요. 멕시코에 사는 친구들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는 의문이지만, 진짜 있네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동물원이 있었는데요. 외가 망하면서 거기에 있던 동물들 중 일부가 여기에 유입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번식이 된 거죠? 네, 그 번식이 돼가지고 1976년부터 사실 퍼졌대요. 약 거의 한 50년가량, 40 초반에서 50년가량을 해변가 근처에 서식을 한다고 하네요. 아, 아, 하다 쳐가지고 하다 늦게 받고. 와, 너무 빨라요. 지금 너무 빨라서 셋이서 이렇게 뛰었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딱 한 마리만 이제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빨라요. 자, 한번 여기 앞에 있는데, 와, 이게 진짜 많다. 나무 탄다. 아! 오, 여기 앞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아래에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수컷 같고 굉장히 커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가까이 가면 애들이 도망가거든요. 근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딜 잡아야 될지 안 보여서 손을 못 미쳤어. 방금 꼬리는 건드렸거든요. 아, 여러분들 지금 한 시간 정도 두리번 하고 있는데, 이구아나들이 생각보다 정말 빠르고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잡는 척 하느라 너무 힘들었네. 아. 자, 지금 거의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잡기 힘드네요. 자, 핫도그 하나 먹고, 파워에이드 하나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 가기 전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와라. 해봐. 내가 왼쪽으로 갈까? 모자. 어? 여기 앞에 있는 거 나 쳐다보네. 그냥 제가 뛰기 전에 형이 뛰는 게 빨라. 저 형이 간대요. 오. 아이고, 늦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손짓이 실패한 게 딱 이번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봤어요. 제가 뒹굴고 나르고 뛰고 열심히 했는데도 상당히 힘들었네요. 쟤도 움직인다. 보이시나요?
떨어지고 눈치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네트가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잡지는 못했고요. 둘, 오케이, 오케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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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와, 형 조심해. 알라님한테 넘겨줘요. 잠깐만, 머리 잡아야 돼. 제가 판다. 어. 자,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후. 우와. 성공. 후. 여러분들, 드디어 잡았습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소개 한 번만 시켜주실래요? 지금 보시는 종은 그 멕시칸 블랙테일 스파이니였나? 블랙 스파이니. 아유, 더워서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지금 다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제압을 조금 했는데요. 지금 멕시칸 블랙 스파이니 테일 뭐였죠? 나도 나 잠깐만 나 지금 멘붕 터졌어. 이 친구는 암컷으로 보여지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구아나 친구들은 대부분 수컷들은 이제 깃이 좀 멋있게 나 있고 턱 밑에도 많이 우람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꼬리를 보시면 꼬리가 가시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스파이니 테일 이구아나의 주된 특징입니다. 와,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플로리다, 현재 미국에서 외래종으로 많이 퇴치당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불쌍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퇴치하려고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방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많은 인기가 있는 이구아나인데 지금 얘도 놀랐는지 잘 안 움직이네요. 자, 이렇게 와서 이제 마이애미에서 블랙 스파이니 테일 이구아나를 봤습니다. 수컷을 보고 싶었는데 암컷을 봤고 방생을 해줄게요. 예. 예. 와, 이제 한 마리 잡아서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서식을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근데 뭐 먹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쟤네는 원래 자연에서 잡식이기 때문에 충식 그리고 열매 가리지 않습니다. 아까 스파이니 테일 이구아나가 이런 데 나와서 뭘 주워 먹었거든요, 분명히. 아, 이제 홀가분하게 다시 유저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퇴치 작전을 많이 펼치지만 이곳에서 자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보여드리기 위함으로 왔고, 반대로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만 유저지로